그리고 개인전에서의 조금 흔들린 모습이 나올 때 이 복식조에서의 또 강함을 많이 보여주는 웰컴저축은행 팀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슈원스 복식조의 조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김봉철 선수와 김세현 선수의 이 복식 조합은 최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만만치 않아요. 자, 4세트 남녀 혼합 복식 진행되겠습니다. 휴연수의 김봉철 선수부터 초구 369의 초구를 자, 역시 뱅크샷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아. 오, 쉽게 빗나갑니다. 조금은 살짝 길어질 걸 예상해서 내 수구를 힘 배합을 조금 뺐거든요. 예. 아, 그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3뱅크 샷이었습니다. 자, 웰컴 저축은행 위마즈. 네, 첫 점수를 풀어줍니다. 네. 자, 혼합 복식조로는 최고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는 이 두 선수인데 자, 그만큼 비롤 위마즈 선수는 어느 정도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고 그러나 차유람 선수의 이 공격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서 이번 이 팀 리그에서의 이 조합은 최고의 지금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자, 차유람 선수입니다. 횡단 한번 가야죠. 자, 내려옵니까? 야, 왔어요. 연속 점수로 갑니다. 번갈아 점수를 만들고 있는 위마즈와 차유람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내 수구의 힘 배합에서 완벽함을 나타내는 지금 횡단이에요. 자, 보시면은 적당하니 내 수구의 힘을 빼주면서 자, 조금만 강했어도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됐을 건데 예. 그 부분을 잘 찾아냈습니다. 아. 부드럽게 위마즈 좁은 공간을 파고 들었습니다. 성공입니다. 3연속 득점. 자, 개인전에서의 이 모습들과 이 지금 이 두 선수의 혼합 복식에서의 이 모습은 정말 사뭇 다른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부드러워야 돼요. 예. 차유람 선수도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데요. 돼요? 부드럽게 가는데 성공입니다. 4연속 득점의 웰컴 저축은행. 당구가 이렇게 쉬웠나요? 야, 정말 이 전반기 우승을 달성한 웰컴 저축은행의 이 두 조합 선수들도 후반기 더 무서워졌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야만이 마지막에 있을 포스트 시즌 그 시즌에서의 이 또 공격력이 그대로 연출될 겁니다. 네. 끝으로 위마즈 성공. 하이런 다섯 개가 쏟아져 나오는 첫 이닝입니다. 자, 이제는 김혜은 선수는 앞으로 경기가 오늘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응원에 임할 겁니다. 네. 야, 스카치 더블 방식에서 이제 하이런을 계속 쌓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 살짝 함정이 있어요 지금. 오, 자, 그 함정을 피해서 자 올라가나요? 자, 아주 살짝. 예. 제가 생각한 함정은 이 함정은 아니었어요. 자, 키스와 그리고 많은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쿠션 설정해서 장쿠션 맞춰가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거로 예상했지만은 그러나 저도 이 부분은 예측 못한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김세현 선수입니다. 오늘 이제 후반기 첫 경기를 펼치는 셈인데 야, 지난 이 TS 샴푸의 개인전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던 김세현 선수. 너무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얇은 두께를 출발각으로 잡았을 때는 자, 조금 더 휘어치기, 즉 내 수구의 속도를
넣어서 원쿠션에서 약간 많이 꺾여오게 쳤어야 되는데. 하, 아쉽네요. 위마즈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직접 성공. 그리고 차이람 선수. 자, 두 선수는 평상시에도 이 혼합복식에 대한 연습이 그만큼 이 수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득점하는 과정에서의 이 두 선수의 이 대화하는 과정들 이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 보통 어느 정도 연습량이 없으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 전개되지가 않을 건데. 자 타임아웃을 일단은 사용합니다. 차이럼 선수. 그렇죠. 옆돌리기 하기에는 지금 뭔가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자 원쿠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쓰리쿠션으로 갈 것인가? 길게 포쿠션으로 갈 것인가? 오, 뱅크샷으로 가요. 자, 한 점 추가하면 6-0.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하겠다는 차윤암 선수의 의도였는데 그만큼 쉽진 않은 뱅크샷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정말 들어간다면은 뭐 바로 기선 제압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샷이었고요. 자, 김봉철 선수의 타임아웃입니다. 어려워요. 자, 뱅크샷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얀 공을 맞춰서 장장 장으로 가는 횡단을 지금 구사하려고 한번 개장해보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출발 밀릴 수 있는 각도에서 다시 자 원쿠션 설정 후에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자, 아하. 어려웠어요.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예. 후반기의 시작이 썩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다시 이제 클리닝을 하고 들어오죠. 그렇죠. 큐를 세웠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내 수구에 점프력이 생기는 과정. 자. 아이코. 예. 경기 이어갑니다. 그만 탈출해 버렸어요. 예. 네. 어느 정도 김봉준 선수도 약간은 이렇게 튀어 나갈 것이다를 의도한 감수한 거죠. 그런 부분이었죠. 워낙 칠 게 없었기 때문에. 횡단으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조금만 강해도 쿠션에서 반응이 밀리지 않아요. 네. 그렇게 차유람 선수의 횡단이 참 절묘했고요. 지난 그렇죠. 예. 자 유원수 팀은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1점이에요. 네, 점수예요. 네. 김세현 선수. 자 개인 타이틀을 또 하나 차지를 했고 예. 아 좋네요. 아, 그 필요한 점수를 김세현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봉철 선수가 어느 정도 남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더 낮지 않습니까? 여자 선수들보다는 경기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남자 선수들이 이 공격과 이 수비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돼요.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김봉철. 아, 오, 그냥 지나갔어요. 상당히 예민한 두께가 필요했지만 그 두께를 성립시키지 못했어요. 야, 예. 자.
자, 2분의 1 두께로 조금의 회전은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쿠션. 자유람 갑니다. 자. 아. 조금은 강하다 보면은 원 쿠션에서 투 쿠션은 내려가는 그 각도를 자 조금 강했어요. 김세연. 일단 김세현 선수가 먼저 점수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안정감이시. 그리고 일적구 위치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이 패턴.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한 바퀴 더 다시 돌려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는 모습이 정말 연습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봉철 선수. 같이 살아나죠? 예. 네. 연습 포인트. 이런 모습이 지금 복귀 경기예요. 함께 점수를 쌓고 있는 김봉철, 김세연. 네. 자, 여자 선수하고 같이 이 복식 경기를 한 남자 선수들은 조금 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닝에서는 또 선수들이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세연 연속 점수입니다. 부드럽게 옆 돌리기 짧게 아주 좋았습니다. 네. 얇아야 돼요. 빗대치 길게인데 조금만 강하게 갈 겁니다. 아래쪽 오른쪽 쿠션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볼까요? 아, 네. 한 점 차. 김봉철 선수가 이런 섬세함에서는 가장 최고거든요. 아 그렇죠. 자. 얇게 그리고 내 수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살짝만 강했어도 단쿠션에서 튕겨내는 힘이 강해져요. 그만큼 길게 올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조합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예. 동점을 노려봅니다. 김세현. 짧을 수 있지만은 리버스 엔드가 힘이 자 아하 닥지를 못합니다. 한 점 차에서 다시 멈추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번 이닝에서는 이 슈온스 선수들의 그 뭐랄까요 힘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단번에 6대5까지 추격하는 예전 선수들이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파워를 실어주는 스트로크를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은 이 힘 배합에서 스피드가 조금 더 남자 선수보다 느리다는 그 딱 그 단점 하나. 그 부분에서 놓친 지금 득점이에요 지금. 자, 이마주 선수의 타임아웃이었고요. 자 이번 백크샷 길게 성공한다면은 다음 또 바깥 돌리기 충분히 연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부드럽게 갈 거예요. 자, 축복하네요. 네. 비롤 위마스의 뱅크샷. 위마즈 선수는 이번 세트 후에 이제 다음 5세트 남자 단식도 바로 출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 4세트에서 비롤 위마즈 선수의 이 느낌이 예. 살아나야만 이 5세트까지 이 전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아 그렇죠. 자, 다음에 왔던 바깥 돌리기는 야하, 쉽게 놓칩니다. 8대 5에서 넘깁니다. 방금 바깥 돌리기는 초이스 과정에서 조금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자, 바깥 돌리기가 아니고 장단 장으로 가는 되돌려치기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했어요. 출발각이 마이너스 출발, 즉 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끌어치는, 조금 끌어치는 그 과정의 컨트롤이 상당히 어려운 바깥 돌리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봉철. 조금 얇게 맞으면서 아하. 그렇죠.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게 형성이 됐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마즈로서는 또 한 번의 기회. 자, 키스가 있어요. 와, 키스가 나왔고. 자, 그 뒤를 지나가 버립니다. 자, 조금 더 투박하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간 거예요. 조금 더 일적골을 타격을 주면서 먼저 보내놓고, 즉 많이 맞춰서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시키고 득점을 설계하는 과정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자,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과정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세현 선수가 이번 이닝을 점수로 연결하지 못했고, 석점 차에서 이제 차유람 선수의 샷. 자, 노란 공이 보인다면은 지금 이 배치 또한 차유람 선수도 똑같이 가야 돼요. 부드러움보다는 조금은 타격을 이용해서 네.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스피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알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렇군요. 예. 자, 빠르게는 가더라도 조금은 밀리는 그 당점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자, 갑자기 또 두 선수에게 난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바깥 돌리기 안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후유증 오래 가거든요. 자, 빨리 좀 털어낼 필요가 있겠고, 이제 여덟 번째 이닝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두께가 필요한 빗개치기. 그렇죠. 어려웠어요. 네. 자, 지금 현재 김봉철 선수의 컨디션이 살짝 좋은 상황이었다면 어느 정도 일적구에 대한 위치 그리고 내 수구의 당점 조절이 그냥 훤히 보일 건데 안 될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단쿠션에 붙어 있는 수구인데. 조금씩 연속 공타들이 이어지고 있는 두 선수, 두 팀들입니다. 조금은 내 수구의 속도를 올려야만이 투쿠션에서 쓰리쿠션으로 끌리는 과정을 만들어내려고 했지만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안으로 장장 단으로 본 더블 쿠션인데 조금은 얇은 두께로 살짝 끌리는, 자, 보시면은 브릿지가 너무 길어요 지금. 아, Q가 이렇게 많이 예. 나가 버리면은 자, 끌림보다는 얇게 맞추는 과정에서 하단을 주더라도 팔로우가 길면은 밀리고 말거든요. 자, 브릿지를 좀 더 짧게 잡고 갔어야 되는데. 자, 오랜 공타를 이렇게 끊어줍니다 차유람 선수. 정말 잘 친 옆돌리기. 예, 예. 지금 이 옆돌리기는 어느 누구도 실수할 수 있는 옆돌리기예요. 그럼요. 그런 이 지금 배치했지만은 이 집중력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듯한 그렇죠. 예, 차이람 선수였고요.
자, 기스가 도살이는데. 자, 도살이는데. 아, 아하, 그러나 점수까지 맞아요. 갑니다. 자, 풀리면 또 이렇게도 풀리죠. 럭키샷 나옵니다. 위마스. 결국에 일적구 빨간 공은 위마지 선수 편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조금은 짧았거든요. 그런데 밀어줬어요. 네. 예. 자, 10대 5. 아, 이 옆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 비켜치기로 갔어요. 아, 그래도 일단은 뭐 의미 있는 이닝이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안 풀리던 이 3이닝을 3이닝의 무득점을 조금은 깨주는 이득점. 예. 그리고 어려운 배치에서의 차유람 선수의 득점으로 시작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좋은 분위기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예. 자, 휴연수도 마찬가지로 그 공타 흐름을 깨고 싶을 텐데. 자, 김봉철. 자, 붙어 있는. 아. 예리한 느낌으로 찾아와 봤지만 결국 닿지를 못했고요. 자, 공타 이닝이 다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네. 자, 느낌적으로는 김봉철 선수는 됐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 수구에 힘이 빠지면서 아... 살짝 감아오는 과정. 자, 정말 아쉬움을 표현하는 오설지 선수인데. 네. 위마스. 네. 아, 또 키스가 나면서 또 빨간 공이 레일에 붙고 말았고. 예. 자, 휴원수 팀이 경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쪽으로만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렇네요. 자, 김세현 선수입니다. 이제 11번째 이닝의 4세트입니다. 타임아웃. 자, 길게 안으로 길게 와. 지금 현재 이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10대 5라는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투뱅크 조금 강하게 간다면은 하얀 공을 일적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또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야! 아이고. 투코예요. 예예. 투코 시연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 하지만 차라리 이런 선택이 나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과감하게 지금 김세현 예. 선수가 자 투코 시연에서 올라오는 일적구를 맞춰가는 과정을 자 조금 더 강했어야 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 보시죠. 맞고 자 2회전이 야 공을 먼저. 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법한 샷이었는데 아, 차이란 선수 또 물러납니다. 자, 10대 5의 스코어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2번째 이닝. 자, 조금은 얇게 그리고 내 수구의 끌림 조금은 부족했지만은 자, 다음 디펜스까지 완벽하게 경기력까지 차유람 선수의 운영 능력까지도 요즘에는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아, 바로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7번째 공타 이닝 되어버렸어요. 조금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봉철 선수의 득점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두 점짜리 위마지. 쓰리 쿠션 약 한 32 그 정도 자, 된 것 같은데요. 와. 네, 놓치지 않습니다. 위마지 두 번째 뱅크샷. 12대 5. 자, 오히려 위마지 선수가 다시 분위기를 바-
바꿀 수 있을 법한 샷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이 각도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30 정도만 떨어져도 되는데 자, 살짝 짧은 각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 한 2, 3 정도를 좀 더 길게 설정하는 과정.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유람. 와. 연속 점수입니다. 13대 5. 지금 이 바깥 돌리기가 네. 문제는 회전을 주고 치면 많이 주고 치면 무조건 길어져요. 이 두께로는. 네. 그러나 지금 이 느낌을 알고 차이런 선수가 공격했다는 부분이 와 엄청난 거예요. 그러게요, 정말.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점수로 갔고. 자, 다시 한번 이번 키스는 예. 한 번에 끝낼 거 생각을 해 봤던 위마즈 선수인데. 자, 일단은 석점. 조금씩 좀 여유를 찾는 느낌의 웰컴 저축은행 선수들인데 그렇게 이 3세트 서현민 선수가 이 가져온 그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모든 흐름을 지금 웰컴 저축은행에게 완전히 뺏기고 있는 지금 휴원스 팀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원스 팀. 예, 예. 지금 다섯 번째 이닝 때 이제 하이런 네 개를 이제 번갈아 기록했던 두 선수인데 그 이후로 점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약간 그 수렁에 빠진 느낌? 뭔가 쉽다는 배치들도 뭔가 지금 득점하는 과정에서 딱 하나씩 지금 놓치고 있어요. 자, 따라가다가 방향 바뀌었고 아쉽게 돌아가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네, 일직과 붙어있는 상황이라 완벽한 얇은 두께가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두꺼웠어요. 하지만 정말 그 최선을 다한 샷. 예. 자, 너무 얇았어요. 코너 리버스 엔드가 어느 정도? 오, 들어가네요. 야, 이렇게 공타 흐름을 깹니다. 14이닝에서. 네. 김봉철 선수가 방금 이 바깥 돌리기 대회전은 이 정도까지 얇은 의도는 안 했거든요. 자, 여기서 키스도 가까스로 빠지고. 김세현 선수도 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맞네요. 힘이 들려 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갈 이유가 없었는데 와, 그럼 정확도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내 수구의 속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 비록 실수했지만은 다음 포지션을 완벽하게 지금 제압시켜 놨습니다. 네. 다시 붙어 있는 수구를 해결해야 하는 김봉철 선수입니다. 자, 백으로 풀었어요. 네, 두 점. 다섯 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위마지 선수와 차유람 선수가 김봉철 선수를 괴롭혔거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 김봉철 선수일 때는 완벽하게 지금 계속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해왔어요. 그렇죠. 자, 이 어려운 난관을 정원태 선수가 한번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푸네요. 예. 살짝 여기에 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오, 너무 얇았어요. 오.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얇은 두께가 자신 있었다면 회전 다 주고 그냥 시원하게 밀었어도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자. 휴원스도 조금씩 이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두 점 남아있는데 예. 여기서는 욕심을 버리죠. 빗개치기로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세트포인트에 올라서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자, 3쿠션에 입문한 지 몇 년 안 된 차유람 선수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줄은 정말 그만큼 이 연습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마지 끝까지 지켜봅니다. 끝까지 지켜봅니다. 이렇게 15이닝에 15번째 점수까지 확보하는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상당히 얇은 도끼가 필요한 바깥 돌리기 길게 했는데 오늘 또한 이 위마지 선수와 차이란 선수는 혼합복 10경기가 너무 쉽네요. 그렇습니다. 15대8 4세트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